만나뵐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팬들에게 둘러싸여 늘 사인을 해주던 이승기가 이번엔 팬으로서 조용필의 사인을 받습니다. 미군 클럽에서 밴드 활동을 하던 조용필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돌아와요 부산 항해를 통해서였습니다. 70년대 중반 제1동포 고국 방문단이 부산 항해 들어오면서 이 노래는 유행하기 시작했죠. 1980년 라디오 주제곡이었던 창밖의 여자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80년대는 그야말로 조용필의 시대였습니다. 발표하는 신곡마다 데이트를 기록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의 노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국민 가수였습니다. 특히 비련으로 여학생들의 마음을 훔치며 최초의 오빠 부대를 탄생시킵니다. 대중가요로는 최초로 음악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일 앨범 100만 장, 음반 총 판매량 1000만 장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일본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골든 디스크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노래는 일본 가수 30명과 중국 가수들이 다시 부를 정도로 아시아에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가수 조용필의 역사는 곧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지 곡이 많아서 그를 가왕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용필의 이 혈흔 피는요 기본적으로 끝없는 실험이었어요. 그냥 성공 공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실험하는 거였는데 우리나라 앨범의 지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는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는 음악적 실험을 해왔습니다. 단발머리에 쓰인 전자드럼처럼요. 서울 서울 서울이라는 곡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자면 약간 전통가요적인 요소도 있는데 전주 인트로 파트를 보시면은 절대 이 곡에서 나올 수 없는 인트로가 나와요. 짜잔 짠 짜잔 짠 짜잔 짠 근데 그거는 퓨전 재즈에서 재즈 뮤지션들이 쓰는 어떤 어법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곡에다가 이런 전주를 쓰실 생각을 했을까? 뭐 그런 곡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82년에 발표한 못 찾겠다 꾀꼬리에서는 우리 전통 가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공연 때 국악하고 같이 해봤거든요. 네. 완전히 국악 리듬이에요. 국악 장단이 노래와 절묘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트로트, 국악, 락, 팝, 발라드. 뭐 안 되는 게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늘 높이 날아서 조용필의 음악이 가진 실험성과 진보성 바로 시간을 뛰어넘어 사랑받는 비결이 아닐까요? 잊고 산 건 아니었나. 노래가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아, 뭐 촌스럽다. 뭐 아, 그때 당시에 그런 뭐 유행했던 멜로디다. 이런 거 없이
너무 세련됐어요. 지금도 이런 멜로디가 없는데 그거가 제일 조금 와닿는 부분이었거든요.